벗겨보고 싶게 만드는 진정하세요. 이게 예쁘다. 나 이거 살래. 빨리 집어왔어. 이거 지금 세일해. 야, 괜찮다. 이거야. 오늘 날 잡았다. 이건 침대에 뿌려.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아까. 이거 내가 사고 싶던 가방이잖아. 나한테 어울릴만한 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줄래? 나는 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여기 파였다. 이거 안에 뭐 입어야지. 이거 귀엽지 않아? 귀여워. 근데 잘 신어야 돼. 잘못 신으면 집 앞 쓰레빠만도 못하고, 잘 신으면 청담동 며느리룩이 되고. 근데 79,000원이네? 그렇게 할만해? 이게 그냥 신발보다 만들기 어렵지. 아까 저 원피스에다 이거 신으면 이쁘겠다. 그지? 거기다 딱 로에베 가방까지 들어가면 싹. 그치, 거기에 로에베 가방. 근데 여기다가는 프라다 가방은 아니야. 안 되지. 여기 있네, 가방. 내가 저번에 사고 싶던 거. 지금 또 여기도 50% 세일하네. 난 너를 오늘 이거를 입힐 거야. 나한테 너무 커 보인다. 스몰인데. 여기에다가 높은 구두를 신길 것 같아. 블랙으로. 그리고 은색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프라다 가방. 79,000원. 근데 나 얘보다는 아까 걔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톤은 얘가 좋아. 여기다가 이 목걸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괜찮지? 근데 어울릴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릴 사람이 있는 거 나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이런 게 잘 어울려. 아니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난 오히려 너 그런 거 입는 거 별로. 아 그래? 너무 동아리같이 생겼나? 응. 이게 오늘 내가 산 운동화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부테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부테로. 아 그러네. 부테로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라인 같은 게 좀 없고. 그치? 근데 깔끔한 이 신발도 괜찮다. 키높이도 되고. 이것도 이쁘다. 그건 이쁘다. 그치? 솔직히 이건 이쁘다. 그치? 이거 이쁘지? 근데 좀 야하다. 야하지. 넌 안 돼. 어떻게? 난 안 돼? 안 돼. 이 바지 괜찮지 않아? 이게 바지야? 랩스커트 이렇게 돼 있는 거. 괜찮네. 괜찮지? 액세서리 딱 내 사이즈인데? 이거 한번 입어볼래. 나 안 그래도 요즘에 이런 바지가 필요했거든. 저기서 혼자 보고 온 게 있거든? 하나씩밖에 안 남아서 빨리 집어왔어. 잘했어.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 봐. 옛날에 보면은 프라다에서도 플라워 패턴으로. 야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 시즌이 있거든? 오늘 이렇게 입으면은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내가 고른 티셔츠. 9,000원. 여기다 운동화를 신는 거랑 또 구두랑 신는 거랑 다른데? 그래도 프라다니까 굽이 좀 있는 거였으면 좋겠거든? 이런 거? 69,000원? 이거 지금 세일해. 29,000원. 29,000원. 바지가 너무 커. 난 자켓은? 괜찮긴 한데 여기에다가 뭘 입을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럼 사지 말고. 바지는 핏이 괜찮긴 한데 허리가 조금 좁았으면 좋겠어. 그럼 사지 말고. 뭔가 통짜 같아. 티셔츠는 괜찮긴 한데 좀 두껍긴 해. 내가 너 입는 사이에 스타일링 끝내왔어. 아 진짜? 끝냈어. 남주고 자 너의 스타일링을 소개해줄게. 내가 입을 한 대로 입으면 돼? 좀 많아. 가디건만 벗고 이거 입으면 돼. 지금 한번 입어봐. 한번 보게. 아 지금? 입기만 해도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 근데 이거 안감이 좀 있다. 끝났어. 거기다 이제 가방 한 번만 넣어봐. 근데 간절기 때 입는 용이지. 여름에 중요한 자리인데 반팔만 입고 갈 순 없잖아. 자켓을 좀 닫아야 돼. 오늘 나시가 레이스가 좀 이상하니까. 이게 약간 살이 쩍쩍 달라붙는데?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시까지 갈아입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먹어봐. 야, 괜찮다 이거. 이거야. 이거 괜찮다. 딱 이거야. 일단 이 자켓 하나랑. 이 자켓이 너무 비싸. 13만원. 근데 나 같으면 너무 괜찮아서 사. 그래? 너한테 지금 딱이야. 딱이야? 알았어. 일단 또 다른 룩이 있어. 똑같은 자켓인데 컬러만 다른 거야. 이게 나는 이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거든. 지금 너 나시 입었잖아. 저 대충 고르느라고 화이트 셔츠를 깔끔하게 입는 것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집은 거야. 이거에 그냥 차라리 아예 깔끔하게. 너무 덥지 않아? 셔츠에 자켓에? 가방에 어울릴 만한 룩을 고른 거거든. 이렇게 매치해서 아니면 안에 이런 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마까지 그냥 보이길래 집어왔어요. 너가 이런 걸 입은 걸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해. 한 번 입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한번 입어볼게. 친구가 가지고 온 옷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마음에 든다는 이 원피스.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켓이 여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켓을 벗으면 이런 느낌.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힘들어. 다 입어봤는데 나도 기다리는 게 힘들다. 너가 저런 오가닉한 룩을 입은 걸 한 번도 못 봤었잖아. 오늘 처음 봤잖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오늘은 핏이 딱 안 맞아서 너한테 맞는 핏을 계속 찾아서 입으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또 하나 또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 너가 입으니까 색다른 것 같아. 일단 이 자켓은 지금 이 룩에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오늘은 이것만 쇼핑하는 걸로. 이게 살까? 이게 내 스타일인데? 달콤해갖고 나한테 파묻히고 싶어 그냥 하는 그런 향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날 잡았다. 이건 침대에 뿌려. 이건 너한테 뿌려. 요걸 침대에 뿌리고? 이거는 침대에 뿌리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산다면? 나는 가격도 괜찮네. 15,000원. 나는 얘. 나도 얘가 조금 더 달콤한 것 같아. 얘 뭐야? 되게 약간 시큼하면서 시원하냐. 이게 그거네. 이게 섞은 거? 거야. 이거 괜찮네 이거. 두 개 섞으냐. 근데 이거는 이것도 좀 좋고. 사람들 후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봐봐, 너가 맡았을 때 어떤 여자가 이런 냄새를 풍겨. 여자는 샴푸향이면 끝나. 아, 샴푸향 말고 향수 이거 셋 중에서. 아 난 이거. 그거야? 무조건 이거야? 난 이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나한테 뿌리고 싶은 향이야. 아니 너한테 뿌리고 싶은 향 말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남한테 맡기 좋은 향을 나한테 뿌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 냄새를 풍겼을 때 저 여자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냐 이거지. 이거는 약간 그거야. 뭐? 엄청나게 꾸미고 온 날 이 향수는 아니고 좀 썸 타는 남자를 집 앞에서 만나거나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냥 남자한테 아, 얘한테 진짜 항상 좋은 냄새가 난다 라는 향. 그런 느낌의 향이야. 그럼 얘는? 너무 달아서 향이 빨리 달아나. 너무 스위트해. 얘도 별로고? 뻔한 향인 것 같아. 얘는 집에 침대나 이런 데 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를 내가 뿌렸을 때 나한테 파묻히고 싶냐 이거야. 나는 이 향 돌아. 아 돌아 돌아? 오케이 나는 돌아. 얘를 사겠어. 근데 왜 네가 그걸 사냐고. 뭐 너가 좋은 거면 남들도 좋겠지. 여자들 엄청 많이 뿌린 거야. 랑방. 아 랑방 메리미? 나도 있지. 랑방이랑 엄청 비슷해 이거. 비슷하네. 이게 약간 백화점에서 나는 향. 행사장 가는 날 딱 뿌리는 거. 맞아. 결론적으로 나한테 파묻히고 싶은 거는 이거라는 거네. 내가 좀 뿌리고 가야지. 나 이거 살래. 딱 이게 없다고? 이거 배고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온라인 주문하거나 해야 돼요? 네.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졌으니까 나가서 자라의 느낌을 총평을 해보자. 그래 오케이. 환영 부탁드릴게요. 자 쇼핑을 마쳤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스더한테 어울릴만한 옷을 추천을 해줬고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자켓 디테일을 소개해주자. 디테일 팔쪽에 팔을 이게 아예 걷은 것처럼 걷어서 주름을 잡아가지고 봉제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걷힌 것처럼 보여서 진짜 자연스러워. 요게 약간 섹시한 느낌이 나거든. 그래? 약간 소매를 걷 얘를 빼야겠다. 얘를 빼야겠다. 다녀야. 이 블레이저 스타일은 드레시한 턱시도 스타일의 요런 느낌은 생로랑 사실은 프라다보다는 프라다는 조금 더 수트에 가깝고 두 개를 또 조합해 놓으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집에 있는 게 정핏밖에 없었거든. 검정색이. 근데 안 어울리더라고.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남자 거는 제가 안 샀어요. 원래 쇼핑할 때 되게 신중하기도 하고 그 옷이 마음에 들었어도 바로 안 사고 집에 가서 그 옷에 어울릴 만한 룩을 막 상상 속으로 맞춰 두세 개 이상 착장이 나와서 여러 군데 매치해도 되겠다, 오래 입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사. 난 스타일이 그래서 일단 안 샀는데 오늘 되게 룩이 신선해. 아 신선해? 왜냐면은 이런 드레시한 블레이저에 크로스백을 했잖아. 실버로 포인트 액세서리를 줬고 짧은 플리츠 스커트. 머리 염색을 해야 돼요. 제가 내 머리 왜 이러지. 머리 컬러가 별론데 저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졌다. 오가닉한 옷을 입었을 때 내 머리가 너랑은 잘 어울렸어. 근데 오늘 머리 컬러가 오가닉한 룩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그랬었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까. 감사합니다. 너가 그렇게 더 자주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오늘 가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벌써 FW 제품이 벌써 들어. 프리펄이라고 해가지고 가을 시즌에 우리 FW에 이런 거 할 거야 하고 미리 내는 시즌이 있거든. 뭐야 이렇게 두꺼운데 왜 여름인데 세일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게 신상인 거예요. 세일 안 하는 직원분한테 들었어요. 가라가 이번 시즌을 베지터블한 느낌으로 뽑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 좀 미니멀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 오가닉하고 베지터블하게 입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가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라를 본 생각은 뭔가 10대에서 20대 초반 분들의 영한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20대 후반에서 30대? 그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브랜드가 있는데 롯데가베네타, 자크미스, JW 앤더슨, 로에베 딱 그 맛이었어. 약간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좀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북유럽풍의 약간 해변가를 걸어다닐 것 같은 영국 남자가 입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뭔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의 자라의 컨셉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자라는 근데 언제 와도 좋아. 우리가 한 달 있다 오잖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옷이 걸려 있을 거고. 총평 끝났어요. 카페인이 부족하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현대백화점을 가자. 그래?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왜 가냐면 내가 너 가방 산 걸 보고 내가 주문을 했거든. 프라다 가방?
남자 거? 웨이팅만 걸어놨어. 들어왔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연락이 하도 없길래. 아 그래?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러 가자. 갑시다. 백화점에서 만나요.